안녕하십니까. 리브레 당구 클럽 임경목입니다. 전번주에 그 설문 올렸던 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경기에서 하수가 초구를 치던 때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초구를 뱅킹으로 결정해 이긴 사람이 초구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동등한 상황이라면 후구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구는 있어야 된다가 이제 67% 나왔는데요. 왜 외국에서는 이런 후구의 개념으로 경기를 했는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구나 뭐 이런 거에서는 아직 뭐 후구 이런 기준은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사구 경기를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경기가 이제 마감되는 거를 해왔죠. 왜 외국에서는 이런 후구를 하고 있었나 생각해보고 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여쭤본 건데요. 외국 경기를 보면 이제 이닝을 가지고 1이닝, 2이닝, 몇 이닝에 이제 경기를 마감했느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도 사구를 치면서 몇 이닝에 끝냈다, 뭐 3이닝에 끝냈다, 뭐 1이닝 만에 끝냈다, 아니면 5이닝, 10이닝, 뭐잘 치면은 15이닝까지는 해야지 뭐 자기 점수다. 우리도 이제 어느덧 이닝을 중시하는 이제 게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이닝에 끝냈냐 이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닝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후구가 왜 필요하냐, 그렇지만 이제 시간 몇분 만에 끝냈니 뭐 요런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이닝 그 다음에 하이런 요런 걸 이제 따지는 형태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클럽 문화가 이제 당구 클럽 문화가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런 클럽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이냐 이걸 평가를 하는 기준은 이닝하고 이닝 마무리하고 이제 하이런 요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앞으로 이런 후구 이 개념은 반드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나 이런 거에서도 후구 제도가 생겨야지 맞다고 여겨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구 칠때 상대편 행동 중 가장 거슬렸던 행동, 상대방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거 진짜 제가 당구를 치면서 굉장히 많이, 전부 이게 제 얘기입니다, 거의. 제가 겪었던 일들이고, 나만이 아니고 이런 거를 많이 겪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런 걸 얘기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게 개인 취미생활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걸 뭘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좀 이런 거를 교육을 좀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건안 됩니다.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안 좋습니다. 이런 거를 교육을 할수 있어야 돼요, 클럽에서는. 이제 클럽 당구, 그러니까 클럽이라고 하는 게 동호회잖아요. 동호회 당구에서는 무조건 자세나 아니면 에티켓이나 이런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칠때 옆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며 혼잣말하거나 콧노래 부를 때, 요런 거는 지금도 있어요. 당구 칠때 옆에 와서 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아니면은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콧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많아요. 하여튼 저도 요거는 진짜 제가 한참 경기 집중하고 해서 칠 때는 요거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연세가 뭐 있으시건 뭐를 떠나서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어서. 근데 뭐 물론 저도 당구 칠때또 저도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치기도 했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좀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그런 사람이었다 할 때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고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당구 동영상을 올려보면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이 축구 치를 당구대 안에서 한다, 그리고 축구 칠할 때 소리를 너무 많이 낸다, 그리고 너무 당구
초크를 또 오래 칠하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칠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고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저도 동영상을 보면은 들고 다니면서 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는 당구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당구 큐를 세워놓고 칠한다. 요 개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들고서 칠하게 됐거든요. 생각도 해야 되고 하면서 막 칠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외국 선수들 영상을 보면 확실히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쓰리 쿠션 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 거를 많이 보면서 그거를 이제 고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아직 사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아직도 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를 세우고 초크를 칠하는 그 개념으로만 가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빨리 없어질 것 같은데 성격도 우리가 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으니까 우선 동영상에 고수분들이 우선은 빨리 이런 부분들을 고치셔야지 밑에 그걸 보고 배우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쓰리 쿠션을 보면 알게 돼요. 쓰리 쿠션은 정말 빨리 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사고를 치시면은 또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안 좋은 버릇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볼때 맞았는데 안 맞았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좀 제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 부분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요거는 돌려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데 아직도 이거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걸 따져갖고 그할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게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여러 게임을 치다 보면 그 중에서 한두 건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그좀 정신을 거기에 뭐 불만이나 이런 걸 제기하기보다 요 부분은 확실해요. 우리가 왜 축구를 보면은 침대 축구나 뭐 이기고 있는 편에서 막 침대 치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는 상황이라면 막 열이 받아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력으로 그걸 깨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점? 좋아, 내가 그한 점은 내가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 게임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가지고서 뭐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했다. 이런 거 갖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적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일 높긴 해요. 36%로. 근데 요거는 그냥 실력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분한테 안 맞은 거왜 맞았냐. 근데 그분은 맞았다고 하면은 그걸로 또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딱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겨볼게. 그래? 그거 한점 내가 잊어줄게. 그 대신에 나이 게임 반드시 이길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축구나 뭐 이런 거 봐도 억울하지만 심판이 했다, 뭐 했다. 항상 나왔던 말들이 그걸 실력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 손질하는 거. 내가 공격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탁탁탁탁탁 소리 내고. 근데 이큐 손질도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최근까지도 이큐 손질하는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배웠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소리 안 나고 큐 손질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굳이 큐를 막 옛날처럼 그 당구장마다 손질이 안 돼갖고 막그 팁이 그 반질반질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 많지 않잖아요. 당구장에서도 웬만하면 다 손질을 이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탁탁탁탁 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클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런 거를 뭐 1000점이든 2000점이든 이런 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빨리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클럽이잖아요. 하여튼 당구 클럽 당구 문화들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닝제로 가면서 이제 후구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 게임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부분 같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후구 문화하고 이제 당구 클럽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에티켓 교육을 먼저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될것 같아서 설문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